안녕하세요. 여기 줄기 부분 하나를 잘라가지고 몇달 만에 꽃이 풍성하게 피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물에다가 꽂아 넣었는데, 요렇게 뿌리가 많이 났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은, 여름에는 하지 마세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해도 되는데, 그래도 봄, 가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 꽂아가지고 뿌리 내리셔도 괜찮아요. 집안이 따뜻하니까, 그쵸? 뿌리는 기간은 얼마 만에 내리는지는 집집마다 습도하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봄, 가을에 하면은 금세 뿌리가 내리니까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 커피 그 필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대나무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흙이 금방금방 말라가지고, 물 주기가 너무 바쁘고, 또, 식물도 잘 자라지가 않아요. 보온이 잘안 돼가지고. 제가 대나무 같은데 요런데, 대나무나, 나무 화분에 심으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필터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요 바구니 요거는 제가 재활용품 쓰레기 버려놓은 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개 주워왔는데 제가 나무로 된 화분에 계속 키워보니까 화분이 잘안 자라가지고 커피 필터가 있길래 넣어가지고 한번 번식을 한번 해볼게요. 헐기 지금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조금씩 추가해가면서 뿌리 부분을 고정을 시킬게요. 흙은 그냥 분갈이 흙이나 상토 흙 하면 됩니다. 제가 5월 3일날 요거를 심었는데 지금 6월 1일이에요. 한달안 됐죠? 한달안 됐는데 벌써 뿌리가 내려가지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나무 지금 화분이어서 이게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돼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좀 옮겨 볼게요. 조금 큰 화분. 제가 커피 필터 꼽아서 흙을 부었는데 커피 필터도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뽑았어요. 혹시나 커피 필터로 하시면은 조금 큰 걸로 여유 있는 걸로 하세요. 제가 중간에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 놓았답니다. 뿌리 같은 부분은 서로 엉켜 있으면 조금 흙을 털어내주고 잘라주셔서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뿌리가 너무너무 엉켜 있으면 얘네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가 새뿌리 내리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만 털어주고 뿌리가 너무 많이 나지 않았으면 털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끝에 흙만 약간 털어주고. 다시 분갈이 흙으로 심어 넣어 볼게요. 물은 언제 주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내가 알려줄게, 예. 물은 화분을 들었을 때 화분이 완전히 가벼우면 물을 주시면 돼요. 화분 들었는데 약간 물이 있어서 묵직하네? 이럴 때는 물을 주면 안 되고, 요거 지금 꽃대가 하나 잘려졌는데, 요것도 그냥 심어 놓으시면 돼요. 흙에다가 그냥. 그거 물에 굳이 뿌리 내려서 안 심어도 되는데, 초보자분들께서는 물에 뿌리를 내려서 심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그냥 심어서 물 주기만 잘하면 흙에서도 뿌리를 충분히 내리거든요. 저는 잘라가지고 그냥 끝 말리지도 않고 흙에다가 쓱쓱 꼽아 놓으면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늘에다 두셔요. 그늘에. 여기는 지금 제가 항상 이제 번식하는 애들, 요 그늘에다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늘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밖으로 내시면 됩니다. 지금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인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지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얘꽃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길거리 가면은 막 도로변에 이런 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쵸? 꽃 이름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지금부터 아주 풍성하게 아주 폈다, 졌다, 폈다, 졌다 계속 혼자 이러더라고요. 어때요? 꽃줄기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풍성하게 예쁘게 잘 자랐죠? 이모님들, 오늘은 제가 요게 예쁘게 키워서 꽃 키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